해발 400m의 진안 고원에서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다양한 꽃과 나무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원 화목원을 소개합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일원에 자리한 고원 화목원은 산림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산림문화교육 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성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목원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화목원이라고 이름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전국에는 국공립 및 사립수목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고원 화목원은 전라북도 동부 고원 지역에 꽃나무를 조성하고 관광 자원을 할 수 있게끔 하여 특별히 화목원이라는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고원 화목원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고원 화목원에는 표본수원, 습지원, 아열대 식물원 등 전문원과 구릉국화, 한라부절초, 구상나무는 고원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수종으로 850종 61만여 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열대 온실 같은 경우는 하와이 무궁화라든가 금오선인장, 바나나루 등 261종 6,755번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2헥타르 규모로 조성된 고원 화목원은 화목원, 소나무원 등 21개 전문원과 아열대 온실, 재배시험포 등 연구기반시설, 교목원, 관목원 등 자연학습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피라미드형 온실에 와 있는데요. 260여종의 열대식물이 자라고 있는 이곳에 오면 사시사철 언제나 피어있는 꽃을 볼 수 있습니다. 7천여 본의 열대식물이 자라는 피라미드 온실부터 300여종의 야생화가 심어진 꽃향기원, 소나무 정원으로 꾸며진 한국 전통정원까지 갖춘 고원 화목원은 탐방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지키기 위해 마련된 진안 고원 화목원.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길 기대합니다.